얘가 다이젠인가? 아니요, 저기 네. 다이덴지인데. 다이덴지. 이거 다이너 저기 포스 아니에요, 이거? 저기 그 포스 나오는 거. 슈퍼전대. 네, 슈퍼전대. 네. 네. 슈퍼전대 시리즈인데 얘가 네 번째고요. 80년대인데. 뒤도 섞여야 되겠네. 뒤도색은 머리만. 머리만. 해금은 나머지는 다 맞춘 거. 국내에서 이게 얼마에 팔렸더라? 혹성전자 로봇이 훨씬 비싸요. 국내는 항상 그래. 반다이는 예. 계속 재판하니까 네네네. 1억의 물건이 있어. 오. 그러니까 반다이 물건은 되게 싸요. 예, 예. 근데 아카데미 거는 그저 옛날에 뽑아놨던 거 이걸 굴러당기다 남은 거밖에 없잖아요. 못 찾으니까. 그러니까 혹성전자 로봇이 예. 몇 배는 비싸요. 하, 원본이 더 싸구나. 원본이 훨씬 싸요. 이건 저기 뭐냐 덴지 얘가 이제 모함이 또 열리는 게 또 포인트죠. 예. 열려요? 그래야죠. 열려야죠 이게. 그래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열리고 이제 얘가 변신을 하는데 예. 이거 안에 있을 건 다 있네. 그래도 이게 변신. 그래,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만든 거죠 이게. 변신해요? 오. 300cm 덕에 이거 변신한 것도 보이고. 근데 이게 여기 보세요 어깨가. 까졌네. 다 까졌지 변신하다가. 그리고 이게 지금 예. 적발 선수 전 한번 했거든요. 예. 변신에다 쩍 갈라졌어. 갈라지죠. 어 그래가지고 아, 포기. 포기? 진짜 거기서 변신한다는 게 어디야? 적발 선수 전 다 하고 부품 끼는데 쩍 나오고. 그러니까 똑똑해졌잖아. 그러니까. 아, 이러니까. 이거 뭐 쓰셨어요 이거 순접? 그냥 저기 엑시아 거 순접 썼. 아 저기 써보세요 저기 이번에 미국 거 나온 거 있어요. 만 얼마짜리. 그런 건 좀 사진으로 보내주세요. 아, 그래야 우리가 그거는 고무도 깨졌네. 그러니까 아, 고무도부터.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당해가지고 그 플라스틱 아니에요 이게. 변신 시키지 말고 도로 그냥 로봇으로. 변신 시키지 예. 말고 도로. 그러면은 저 구리스를 좀 바르시지 여기. 구리스 좀 바르면 나을 것 같은데. 변신 되네. 안 될 것 같은데. 다리 옆으로 이렇게 딱 하시고 이게 제타 로봇도 이런 식이었던 것 같은데. 아 이거 우리나라에 나와도 잘 팔리겠는데? 오, 예. 들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이게 80년대 나왔다니까요 아카데미에서. 아, 안 나오구나. 그 혹성전자 로봇. 혹성전자. 아 지금 이거 아카데미 거예요? 아. 아니 아니 반다이 반다이 거예요.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 바퀴 있거든요 따로. 이렇게 딱. 아 머리 이렇게 빠지구나. 바퀴 여기. 그럼 이 세트도 이렇게 파는 거예요? 예, 네,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되어있는 세트예요. 얼마에 사셨어요? 이거 정말 좋다. 예. 원더 페스티벌. 네네네. 그 벼룩시장 우리나라 하비표랑 똑같아요. 예예. 예. 벼룩시장이 있거든요. 예. 아, 거기 샀네. 원패 벼룩시장에서 4,000엔 주고 샀는데. 오. 일본 옥전에 아직 물건 많더라고요. 검색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오 이렇게 올라오구나. 전 이거 열리는 거 오늘 처음 봤어요 지금. 제가 어렸을 때 아카데미 거 이거 모호선 샀거든요. 예. 근데 그때는 변신되지 않고 예. 비행기가 저번에 예. 얘기 드렸어. 그냥 이렇게 위아래로 붙여가지고 하여튼 고정되어 있는 비행기가 들어있었어.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아, 이거는 뺏겼는데 얘는 그냥 서있고 얘는 별도로 200원짜리 혹성전자 로봇을 아, 그 사갖고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들어가 세울 수 있게 예, 또 동일 사이즈 얘가 들어있어. 별도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세트를 못 봤구나. 근데 원본은 풀 세트예요. 아카데미가 또 아? 단가 뭐냐 코스트 다운 시켜버렸죠. 덕분에 좋은 구경. 데칼은 없고 이거? 데칼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아 스티커는 엄청 많이 들어있거든요. 아, 그 스티커 부분이 전부 네. 다 마스킹. 도색을 한 거죠. 네, 마스킹하고 칠하신 거. 스티커가 엄청 많아요. 아 그렇겠네. 네. 이거 다 도색해서. 다, 예, 다 스티커. 다 이제 이 부분이 다 원래 스티커예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이런 이제 여기 뒤에 그러니까. 있는 이런. 네네네. 이거 보세요, 막 이렇게. 라인이 안 맞으면 삐뚤빼뚤하잖아요. 이런 게 다 스티커고. 그리고 이것도 이런 이거, 빨간 부분 이런 것도 예, 다 스티커. 하얀색 칠해놓고서 하신 거예요? 다 예, 마스킹. 그렇죠. 마스킹 지옥이네. 예, 이거야말로 아, 마스킹 지옥이었는데. 진짜 쿠퍼는 다 마스킹 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근데 오늘 또 느낀다. 만들지 말자. 예. 근데 마스킹의 즐거움이 있죠. 나만 당할 수 없어. 아니에요. 마스킹 재밌어. 아니 저만 당할 수 없어요. 아니에요. 저만 당할 수 없어요. 이건 다 만들어봐야 돼 이거. 마스킹 재밌어요. 마스킹 정말 재밌어요 진짜. 마스킹은 까는 맛 아니에요. 까는 그렇죠. 맛. 딱 뜯어낼 때. 뜯을 때. 그 쪼이는 맛. 이렇게 예. 제대로 잘 나왔어요. 맞아. 짜릿하잖아요. 그렇죠. 나만 당할 수 없어요. 나만 당할 수 없어. 마스킹 다 그런 것 같아요. 뭐.